안녕하세요. 시야 영상 공작소의 시야시야입니다. 유튜브 컨텐츠를 보면은 브이로그 컨셉의 영상들이 꽤 많이 있죠. 잔잔하면서도 뭔가 평화로운 힐링이 되는 그런 느낌들의 영상이 있는데요. 이번에 한번 이런 브이로그 컨셉의 영상 제작, 촬영, 편집을 한번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영상의 컨셉은 브이로그와 섬세한 소리를 담는 ASMR 컨셉으로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한가로운 주말, 그리고 약간 늦은 브런치를 즐기는 모습을 좀 담아보았습니다. 이러한 브이로그 촬영을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바로 촬영부터 색을 보정할 여유를 두는 그런 색감 촬영 세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 혹은 레코더를 사용해갖고 소리를 섬세하게 잡아두어야 된다는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 저는 이 두 가지 장비, 고성능 마이크와 레코더를 동시에 사용을 했고요. 소리는 가능한 한 피사체에서 가까이에 근접해서 담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그 영상 자체도 무빙이 중요한데요. 브이로그 영상에서는 이렇게 정적인 모습에 누군가 움직이거나 하는 그런 모습이, 피사체가 움직이거나 하는 모습이 담기거나 아니면은 무빙을 주더라도 아주 부드럽게 천천히 주는 것들이 일반적이고 중요합니다. 이번 촬영은 그래서 4K 60p로 촬영을 했고요. 그리고 사용된 프로그램은 필모라 11입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우선 필모라 11을 이렇게 구동을 시키면은 처음에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 새 프로젝트 만들기와 최근 프로젝트가 있으며 오른쪽에는 어떤 포맷으로 만들지를 결정할 수 있는데 이 드롭박스를 이렇게 눌러주면은 예, 요새 요 일반적인 10대 9부터 1대1 아니면은 새로 9대16이죠. 9대16 그리고 4대3 여러가지 표준을 화면 비율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일반적인 영상이기 때문에 16:9를 선택을 하고요. 자, 그럼 새 파일을 추가를 하고요. 상단에는 이렇게 메뉴가 있고요. 그리고 이 가져오기 해서 한글화가 굉장히 잘 돼 있는 모습을 예전부터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미디어를 한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미디어를 여기서 눌러갖고 여러 가지 파일들이 있는데 이 중에 브이로그 화면을 파일들을 이렇게 선택해서 열기를 해주겠습니다. 더블 클릭을 해보면요. 네, 오른쪽에서 같이 이렇게 미리 보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슬라이더로 무빙을 준 모습이고 아침에 촬영을 한 모습이에요. 잠깐 멈추고요. 여기서 시작. 그리고 이 정도까지 쓸까요? 끝부분.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해서 이렇게 밑에 타임라인이라고 그러죠. 타임라인에 끌어다 오면은 되고요. 처음에 끌어오면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미디어의 크기, 촬영된 원본이 더 크거나 작을 때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데요. 저는 이제 4K로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한번 플레이를 해보면요. 제가 자른 부분만 싹 들어왔고요. 이런 방법 말고도요. 바로 직관적으로 끌고 와서 타임라인에 올려놓은 다음에 네, 여기 필요한 부분부터 이렇게 자를 수가 있습니다. 자르는 방법은 간단하고요. 이렇게 빨간색 상태 표시선을 마우스로 이렇게 옮겨주다가 원하는 부분에 가서 가위를 눌러서 하나, 둘, 영상을 이렇게 양쪽으로 자를 수가 있습니다. 1번 영상과 2번 영상이죠. 그래서 필요 없는 부분을 이렇게 삭제를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선택을 해서 딜리트 키를 누르거나 휴지통 버튼 여기를 눌러서 삭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부분을 자르는데 너무 작죠? 이럴 때 확대하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은 타임라인 선 위에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이 있는 쪽 이 스위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이쪽으로 가면 플러스 쪽으로 갈 수 있고요. 이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쪽으로 이 확대 축소가 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확대 축소, 확대 축소 이렇게 되죠? 이 방법 말고도 좀 직관적으로 이쪽 타임라인에서 가서 이렇게 여기를 이 숫자가 있는 시간이 표시되는데 아무데나 마우스를 잡고 오른쪽 드래그, 왼쪽 드래그를 해서도 이렇게 확대 축소를 바로 하실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가는 게 여기 멀리 오른쪽까지 가는 것보다 훨씬 편하겠죠? 비디오 클립의 양쪽 끝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모양이 살짝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네, 바뀌죠? 네, 바뀌죠? 네, 이런 것처럼 바뀌어서 여기 바뀌는 부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줄여서 이런 식의 반복이 돼서 원하는 컷을 해야 되는데요. 브이로그 같은 경우 잔잔한 음악이 깔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밑에 음악을 넣고 싶은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배경음악. 자, 오디오로 넘어갑니다. 오디오로 가면 이렇게 자동으로 자연스럽게 그냥 사용할 수 있는 음악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동으로 플레이가 되는데요. 네, 이렇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저작권 프리 음악들이 필모로아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잔잔하죠? 이렇게 해서 미리미리 플레이를 해보면서 자신한테 원하는 음악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렇게 잔잔한 음악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을 필요로 하면요, 이렇게 갖다가 바로 밑에다가 놓아주면 되고요. 놓아주실 때는 오디오, 이 소리가 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비디오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여기는 음표가 그려져 있는 음표 표시된 부분에 이렇게 음악, 오디오, 배경음악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짜글짜글짜글한 웨이브폼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자, 웨이브폼에 맞춰서 한번 재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를 좀 해보고요. 음악이 길기 때문에. 브이로그 같은 경우에 너무 루스해서 지루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한 짧게 뭐 너무 짧게는 아니지만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음악에 박자에 맞춰서 약간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편리한 게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면 필모라 같은 건 떨어지고요. 보통은 이렇게 같이 붙어오는 경향이 있어서 작업하는데 훨씬 더 손쉽게 작업이 됩니다. 네, 이 클립은 제가 외부에서 좀 새소리나 이런 걸 담으려고 촬영을 한 건데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리고 또 배경 음악 소리가 현장음이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요. 요거 여기 자르고 현장음 같은 경우에 한번 볼게요. 자세히 보시면은 음악이 나눠져 있는데 여기는 BGM이라고 보시면 돼요. 배경음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오디오가 또 있죠? 작게. 여기는 이제 현장에서 촬영된, 카메라에서 촬영된 음인데요. 요거 줄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줄이냐면,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하얀색 선이 있어요. 요 선을 갖다가 내리실 수가 있는데요. 마우스를 갖다 대면 위아래 이렇게 표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쫙 내리면 볼륨이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내려지죠? 최대로 내리면은 소리가 나지 않게 되죠. 빨간색 상태 표시선을 움직여서 보시면, 아까 시끄러운 소리가 없어졌죠. 그러니까 영상이 좀 더 자연스러워진 느낌이 듭니다. 자, 이 행동이 딱 끝나는 데 동시에 이렇게 돼주고요. 그 다음에 아까 칼질하는 거 타닥타닥 해서 음식을 자르는 걸 한번 볼게요. 이렇게 시작 부분, 아까 자르는 곳을 이제 여러 개를 했는데요. 방법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끌어다 놓겠습니다. 보시면 웨이브가 이렇게 칼 톡톡 튀는 거에 튀는 게 보이는데요. 그럼 대충 듣지 않아도 대략적으로 이제 아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딸기를 놔두는 모습을 한번 해볼게요. 네, 여기가 있죠? 여기 시작 부분. 끝부분 이렇게 갖다 놓을게요. 자, 여기서 괜찮게 하는데 좀 빨리 움직였어요. 그래서 슬로우한 느낌을 좀 주려면 어떻게 하냐면 속도를 좀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영상 클립을 더블 클릭을 따닥 해보면요, 여러 가지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비디오의 기본값이 있고요. 그래서 변환, 합성, 뭐 모션 추적, 안정화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요. 이번에 사용해 볼 방법은 스피드, 속도에 관한 부분입니다. 스피드에는 일반 스피드와 스피드 래핑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스피드 래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래프처럼 속도가 빨라졌다 갑자기 느려졌다 다시 빨라졌다 뭐 하는 이런 기능들이 스피드 래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한번 사용은 해 볼게요. 나중에 컨텐츠에 한번 하면 좋은데 이렇게 한번 하면 속도가 빨라졌다 느려졌다 다시 제자리에 오는 속도로 바뀌게 되는데요. 볼게요. 어떻게 바뀔까요? 느렸다 중간에 굉장히 빨랐죠? 어색하죠? 네. 그래서 요 스피드 래핑보다는 없음. 네. 그리고 일반 스피드로 가서 속도를 늦춰보겠습니다. 한 절반 정도로 늦추면 될까요? 0.5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60프레임으로 촬영했기 때문에 절반 정도를 낮추면은 길이는 두 배로 길어지고 대신에 두 배 느려집니다. 자, 두 배가 길어졌죠? 슬로우하게 움직이나 보겠습니다. 네, 아까보다 훨씬 슬로우해졌죠?
여기서 한번 잘라주고요. 이런 것 때문에 브이로그에서 60회 촬영을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 정도. 그 다음에 과일은 많이 했으니까요.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이스크림과 시리얼을 담는 모습이 있는데요. 네, 이 정도에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시작점, 끝점, 그리고 끌어오겠습니다. 여기까지 되면 좋겠죠? 그럼 다시 여기서 이렇게 끝에를 잡고 오셔도 다시 늘어나서 됩니다. 의를 부는 모습인데요. 쭉 여기가 시작점, 끝점, 요것도 가져오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가볼게요. 음악에 맞춰서. 자, 이런 식으로 편집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사각사각거리는 느낌이 좀 나면 좋겠는데요. 네, 시리얼을 이렇게 하는 거와 먹는 것까지 이렇게 한 숟가락을 뜨는 것 정도까지 해볼게요. 자, 시작점. 끝점. 굉장히 좀 길죠? 잘라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프리뷰로 보면서, 아, 여기까지만 가져갈게요. 위, 딱!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방향키를 좌우로 누르시면 이렇게 한 프레임씩이 아주 세밀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한 위치를 찾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가위를 눌러볼게요. 이번엔 가위를 눌러서 자르고 딜레트 키를 눌러서 지우겠습니다. 자, 여기서 잘못 지워졌죠? 보시면은, 자, 여기 오디오 파일까지 지워졌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만 선택을 해야지 잘못해갖고 이게 전체가 선택된 다음에 가위를 누르면은 이 선택된 부분이 다 잘리게 됩니다. 다시 한번 위에만 선택해 가위를 누르면 위에만 선택되고요. 여기가 버리게 되면 되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네, 여기 보시면은, 중간에 이렇게 따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 딱 손으로 쥐기 직전부터 이 정도부터 시작을 해갔고요. 이 정도 느낌 괜찮을까요? 자, 가져가겠습니다. 아, 좀 짧은 느낌이죠? 약간 길게 해주고요. 다시. 네, 요 느낌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탁 하는 거. 자, 어디쯤 가면 탁 하는데, 아, 여기 탁 하는 부분이 보이죠? 여기 스위치가 움직이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 한번 살짝 넣어보겠습니다. 탁. 앞뒤를 바꿔야 되겠죠? 요거 뒤로 가져가고 이렇게 붙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공간이 떨어져 있을 때는 여기를 선택해서 딜레트 키나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이렇게 달라붙습니다. 아, 좀 기네요, 앞에가. 아직도 타게 안 되네요. 좀 더 잘라보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뒤에 거를 그대로 끌고 와서 이렇게 덮어버리면 이렇게 되고, 이 뒤쪽으로 가고 이건 삭제해버리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이 작은 부분은 딱 맞춰주고요. 자, 그 다음에 다른 영상들이 있는데 여기 포함을 하려니까 약간 좀 다른 느낌, 아이스크림이랑 이런 이질감이 있어서 여기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을 약간 더 여운이 있게 길게 놔두고요. 점점 흐려지는 영상으로 가보면 좋겠죠. 자, 영상이 흐려지게 되려면 점점 페이드 아웃이라고 그러는데요. 어떤 방법을 쓰냐면 트랜지션이라는 방법을 씁니다. 여기 보시면 자막 추가와 트랜지션이 있는데요. 트랜지션에 디졸브 기능을 쓰시면 돼요. 이 트랜지션을 굉장히 보면은 필모라가 좋은 게
이렇게 많은 트랜지션이 모양으로 도형화돼서 어떤 것들인지 쉽게 찾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저희가 영상에 익숙하지 않으면 이름만 듣고는 사실 어떤 거가 어떤 건지 잘 모르는데요. 이 디졸브라고 그러는 거는 저한테는 익숙하지만 처음 다루시는 분들한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 디졸브 효과도 이렇게 점점 흐려진다는 것을 모습을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도형화 했는데요. 요거를 요 끝에, 영상 끝에다 이렇게 놔주시면요. 자, 이렇게 점점 어두워지면서 화면이 마무리가 되죠, 영상이. 하지만, 네, 음악이 계속 되죠. 그래, 음악을 자르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르는 건 쉽죠. 여기에서 가위를 누르시면 앞뒤가 이렇게 잘리게 되고요. 뒷부분을 삭제하고, 여기도 역시 점점 소리가 작아지는 디졸브처럼 페이드 아웃 효과를 줘보겠습니다. 영상과 좀 다르게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요 끝부분, 모서리 부분을 잡으면은 페이드 아웃을 쉽게 시킬 수가 있어요. 자세히 보세요. 여기 하얀색 점이 있죠? 여기를 잡고 이렇게 해주면 마치 사다리꼴처럼 모습이 이렇게 기울어 경사가 지게 됩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되죠? 그럼 소리가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꺾어져서 내려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들어볼까요? 네, 이렇게 되고요. 자, 타이틀을 앞에 넣는 경우도 있고 뒷부분에 넣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는 뒷부분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막 추가를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자막들이 굉장히 많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모션 자막 같은 경우도 있어서 별도의 무슨 다른 것들을 구입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잘 되어 있습니다. 브이로그에 좀 알맞는 거를 골라보려고 이렇게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보면요. 아, 이건 너무 딱딱하죠? 요거 좀 어떨까 싶은데요. 네, 요거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넣는 방법은 쉽습니다. 이렇게 비디오 라인이 아무데나 넣어도 되는데요. 여기다 놓으면은 덜렁 자막만 나오기 때문에 요 위 트랙에다가 이렇게 얹어 놓습니다. 트랙, 그리고 여기를 따닥 클릭을 하면요, 쓸 수 있게 나오는데요. 여기 샘플 써 있는데 저희는 주말이니까 위켄드라고. 뭐 회전, 뭐 변환, 합성 이런 것들이 되고요. 투명도를 살짝 흐리게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예, 해볼게요. 끝부분이 어떻게 되나 볼게요. 아, 그냥 끝나는 게 좀 아쉽죠? 그래서 여기다가도 아까 트랜지션, 디졸브 트랜지션이 있죠? 요거를 한번 살짝 넣어주겠습니다. 자막이 약간 더 길게 가는 게 좋을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길이를 조정을 하시면요, 타이밍을 이렇게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음악도 약간 운이 남았으면 좋겠으면 이렇게 길게 하면 좋겠죠. 자, 마무리가 됐고요. 다음은 색을 좀 바꾸는 거 한번 해볼게요. 이미 제가 색을 잘 맞춰서 처음부터 촬영을 했기 때문에 많이 바꿀 생각은 아니었는데요. 조금씩 바꿨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색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여기 더블 클릭을 따닥 하시면은 이렇게 색상이라고가 돼 있습니다. 색상이 뭐 색상 강화해서 자동 컬러를 이렇게 주기도 하는데요. 자동 해볼까요? 이렇게 보기 좋게 딱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초기화 다시 시키겠습니다. 자, 요거보다 화이트 밸런스를 조금 바꿔볼게요. 화이트 밸런스를 바꾸면은 좋은 점이 이렇게 새벽 느낌, 아침 일찍 느낌을 좀 더 줄 수 있는 파란 톤으로 갈 수도 있고요. 거꾸로 온도, 색 온도까지 높이면은 이렇게 뭐 노을이 지는 것처럼 노랗게도 갈 수 있어요. 저는 약간 파란 느낌을 가고 싶으면은 이렇게 바꿔보도록 할 거고요. 톤도 다 대비를 이렇게 바꾸거나 채도를 뭐 주거나 할 수 있는데, 보통 브이로그 영상 같은 경우는 대비를 조금 기본 영상에 낮춰서 흐릿하게 뽀얗게 만들기도 하고요. 색 온도는 보통 차갑게 하는 것보다는 약간 감성적으로 갈색톤, 브라운톤이 좀 들어가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약간 브라운톤이 들어가게 촬영을 했기 때문에 색 온도는 많이 높이진 않겠습니다. 이 정도 바꾸고요. 다른 부분들은 뭐 특별히 없어서 예 해서 오케이라면 이렇게 적용이 된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색을 바꾸실 수가 있고요. 고급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고급을 들어가면요, 여러 가지 프리셋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뭐 기본 프리셋들이 있어 눌러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일일이 하지 않아도 이 뭐 배트맨, 쿨필름, 왕좌의 게임에서 이 뭐
미드죠. 예, 미드나 영드나 이런 것들의 대표적인 그런 색감을 그대로 가져온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써도 뭐 굳이 다른 거 안 바꾸셔도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저는 이 007 시리즈 이런 느낌도 굉장히 좋고요. 그래비티 이번에 있네요. 그래비티 같은 경우도 약간 차가운 듯한 느낌이 굉장히 좋은데 이번에 007 시리즈 이런 느낌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고 이거를 사용자 정의로 할 수도 있고요. 비네트 같은 걸 더 넣어서 느낌을 더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OK를 하면 되고요. 이렇게 사전 정의로 돼 있으면은 다른 것들도 고급을 눌러서 007 시리즈에서 이렇게 색감을 동일하게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ASMR로 제가 컨셉을 잡았기 때문에 현장음이 이렇게 들어가면 되긴 하는데 현장음을 없애고 싶다 하면은 아까처럼 네 여기를 이렇게 볼륨 있는 데 있죠? 여기를 이렇게 하나하나 내려줘도 되지만 이게 일일이 내리기 불편하다 하시면은 한꺼번에 내릴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전체를 선택한 다음 오디오 분리 조정인데 분리로 무음이 있어요. 무음으로 해볼게요. 무음으로 하면요. 네, 이렇게 현장음이 다 사라지게 되는데 완전 삭제된 거는 아니에요. 네, 아니면은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오디오를 분리를 아예 해버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분리를 하시면은 위에는 아예 비디오만 있고 밑에 여기 브이로그의 오디오가 나옵니다. 대신에 이건 싱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히 독립적으로 움직이게 돼서 이렇게 링크를 끊어버리는 식이고요. 사실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은 다 완성이 된 다음에 이렇게 하면요. 여기 소리를 이렇게 딱 줄이시면 현장음이 아예 안 나오게 됐다가 또 필요하면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셔도 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있다는 것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렌더링인데요. 다 완성이 됐으니까 렌더링을 하려고 그러면 자, 이쪽으로 해서 내보내기 있습니다. 내보내기 중간쯤에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보통 MP4를 많이 사용하시죠? MP4로 하셔갖고 이름을 브이로그라고 하고 다운로드 데스크탑에다가 하겠습니다. 사전 설정은 뭐 기본 사용자 정의 이렇게 있는데요. 기본은 이제 FHD로 되고요. 사용자 정의로 하시면은 요 부분들 설정을 눌러서 바꾸실 수가 있는데 지금 4K로 작업했기 때문에 이렇게 4K 맞는 해상도로 되고요. 나머지는 크게 건드실 거 없이 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점이 이런 설정이 어렵다 하시는 분한테는 이렇게 베스트, 배더, 굿 이렇게 해갖고 화질의 정도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질을 베스트로 가시면요. 네, 비트레이트 전송률이 두 배가 되죠. 8만 kbps 뭐 이렇게 되고 3만 여기는 2만 이렇게 되죠. 보통 이제 배더 정도로 하시면은 좀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한 다음에 내보내기를 누르겠습니다. 되고 있고 렌더링이 되는데 굉장히 빨리 되네요. 60p의 영상인데도 말이죠. 자, 영상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한번 보시면은 다시 가져와 보겠습니다. 제가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만들어진 영상을. 네, 이렇게 해서 영상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어떠신가요? 브이로그 영상 간단하게 색감 조정까지 하고 프레임도 이렇게 스피드 조절해서 아주 깔끔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면 영상 하루에도 뭐 여러 개 만들 수 있겠는데요. 네, 어떠셨나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 브이로그 영상을 필모라 11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다음번에는 좀 다른 컨셉의 영상을 만드는 방법을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시아 영상 공작소 시아시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